안녕 여러분, 애하늘입니다. 오늘은 셀프로 방명문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네트망으로 방명문 만들기 이거를 찍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보려고요. 이게 성공을 하면 영상이 올라갈 거고 실패하면 폐기가 되겠죠? 일단은 찍어보는 고양이 방명문 만들기 해볼게요. 자, 먼저 어떤 게 필요한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설치할 면적에 잘 맞는 네트망이랑 그리고 잠금 장치. 원래는 서랍을 잠그는 그런 잠금 장치인데 방명문에 써도 좋을 것 같아서 이거랑 그리고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제가 원래 쓰던 거 갖고 왔고요. 그리고 케이블 타이, 자를 가위 이렇게 있고 네트망을 벽에 붙여서 열고 닫을 수 있게 해주는 네트망 고정 캡으로 문처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하다가 말았는데 이게 부족해서 못했어요. 되게 문 같죠? 너무 괜찮은데? 상당히 좋은데? 오, 깔끔해. 요 정도만 해도 고양이가 쉽게 넘으려고 하진 않아서 일단은 두 칸으로 해보고 넘는다 하면은 조금 더 만들어 볼게요. 요런 느낌. 좋아, 좋아.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어디에 붙일지 대충 위치를 잡아봐요. 오! 되게 잘 붙인 것 같은데 조금 밑에가 길이가 안 맞긴 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열고 너무 괜찮은데? 자, 위에도 똑같이 해볼게요. 아까 사온 요거, 요거를 사용해서 이거는 어떻게 열리는 거냐면 저 처음 해보는데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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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일단 양쪽에 달아볼게요. 양쪽으로? 어? 괜찮은데?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고 집에 와서는 이렇게만 잠궈놓고 그리고 나갈 때는 밖에 거 잠그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치우고 와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문이고요. 지금 밖에 나이가 있어요. 이렇게 잠그고 이렇게 잠궈주고 들어올 때는 잠금 장치를 열고 사람이 들어와서 그래도 임시 방편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미관을 해치지도 않고 요 부속품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순간접착제 처리를 해준다든지 안 떨어지게 안에 처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있거든요. 요런 실리콘 테이프가 있어요. 강력 실리콘 테이프. 이걸로 작업을 다 해주면 이것만 안 떨어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나비가 한번 오는지 간식으로 실험을 해볼게요. 간식에 사족을 못 쓰기 때문에. 자, 벌써 왔어요. 이렇게 간식의 유혹으로 이거를 부셔보겠지. 기다려. 잘했어. 간식으로도 막 들어오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 야, 감옥에 갇힌 고양이처럼 먹냐. 기다려. 앉아. 손. 이쪽 손. 이쪽 손. 이쪽 손. 아이.
아이고 잘 먹네.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니야. 선 이쪽 선 이쪽 선. 네, 이렇게 방명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너무 대충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간단하긴 했죠. 제가 만들어 본 결과 틈이 조금 있고 엄청 안전하지는 않아서 나가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아이들이나 요런 애들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관문 열었을 때 막 뛰쳐나가는 그것만 방지를 좀 해주는 것 같고, 다른 시중에 팔고 있는 안전문처럼 그렇게 신뢰할 만한 그런 퀄리티는 아니다. 그래도 요 정도 해가지고 한 10,000원 안짝으로 들어서 가성비는 되게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에 그 시중에 팔고 있는 세이펫이나 다른 여러 방명문들이 많잖아요, 유명한 것들? 그런 거를 달고 싶어서 많이 찾아봤는데, 지금 제가 벽이 이렇게 일자가 아니고 사선이기도 하고, 그래서 접이식 방명문도 알아봤었는데 그게 공간이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뭔가 달긴 달아야겠고, 제가 불안해서 사실 나리가 막 나가려고 하는 건 아닌데 호기심이 그래도 많아서 고양이는 언제 나갈지 모르잖아요. 여기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의 마음이 조금은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이 방명문을 만들어 봤고요. 방명문이 너무 급하시다,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시중에 파는 방명문이 맞지 않는다 하시면 급하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